Thank you.
네,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부터 흥겹고 신명나는 민속놀이까지 이지성 바트 무용단과 함께한 오늘 공연 여러분 어떠셨나요? 그냥 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물놀이의 경쾌하고 시원시원한 소리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특별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공연을 보고 나니까요, 이 바투라는 말의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 바투라는 뜻처럼 오늘 공연과 함께 한국 춤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까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멋진 공연 보여준 이지선 바투 무용단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? 네, 한낮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무덥지만 또 저녁 때가 되면 쌀쌀해집니다. 이럴 때 건강 유의하셔야죠. 온열 감기 무섭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들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요. 오후에 입을 겉옷 꼭 챙겨서 내일도 광화문 문화마당과 함께 해주세요. 광화문 문화마당 당신을 위한 연주는요, 평일 오후 6시 30분,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 자세한 공연 일정은요,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나 이 무대 뒤편 안내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, 꼭 한번 챙겨보셨다가 마음에 드는 공연 일정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발걸음 해주세요. 내일 역시 오후 6시 30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내일은 특별히 두 가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소리꾼 정지혜의 창작소리, 내 사랑 내 곁에와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, 드리프터즈 크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 두 공연 굉장히 다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내일 공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광화문 문화마당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.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즐거운 봄날의 오후 보내세요.